마지막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봐요. 누구신데 그러느냐고요. 귓구멍에 말뚝을 쳤나. 방금 애들 아빠라는 소리 못 들었어? 나 박사장 부인이야. 잘난 박사장인지 박병신인지는 두 애들 아빠구. 처자식 몰래 알량한 신혼살림 차려놓고 물고 빨 줄만 알았지. 마누라 개잡듯 두들겨 패서 내쫓았으면 생활비 몇 푼이라도 줘야 새끼들 키우고 살 거 아니냔 말이야. 부인은 싸구려 선술집 마당 같은 언사로 입에 북적거리는 거품을 물었대. 나가요, 나가. 당신이 박사장 부인이든 뭐든 난 모르는 일이니까 얼른 내 집에서 나가요. 명진은 고요하던 선정의 마음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탐하고 어리석고 소리치는 속인의 사나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대. 흥, 자기 집 좋아하네. 어디 몇 조금이나 가나 두고 보실까? 숨 넘어갈 것처럼 흥분한 부인은 핑핑 콧방귀를 불었대. 뭐해요?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요. 사바세계 부정한 것이 가득한 예토에 제법 적응해 가는 것일까?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퍼른 서서를 달고 소리 질렀대. 반반한 낯짝을 보니 찰떡 뭉치처럼 뭉개져 쫓겨날 날이 코앞에 바싹 당도했구먼. 부인은 상스러운 욕지거리로 코웃음을 치며 천박한 야유를 퍼부었대. 이것 보세요. 나는 당신처럼 쫓겨나고 말 여자가 아니니까 어서 나가세요. 똑똑하고 잘난 여자야. 신혼 좋아하지 마. 썰렁한 집구석에 독수공방하고 있는 꼬락서니 보니 내 신세도 뻔하다 뻔해. 이 불쌍한 여자야. 밑구멍 삶아 좋을 땐 돈 몇 푼 던져줬겠지만 잘난 박사장 그 인간 더럽게 무식한 깡패야. 그거 똑바로 알고 살아도 살아. 모르긴 해도 아마 지금쯤 그 박사장 놈씨는 도박상 주변에서 구걸하는 비렁뱅이가 다 되었을 거라고. 박사장 부인이라면서 두 아이를 달고 나타난 여자가 한바탕 험악한 악다구니를 퍼붓고 돌아가기를 기다렸다는 듯 두 눈에 쌍심지를 박은 빚쟁이들이 악귀떼처럼 문전성시를 이루었대. 내가 이 무슨 날벼락이람? 제과공장 자동화 시설에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남편이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대. 그런데 난데없이 부인이라는 여자가 아이들을 달고 벼락치듯 나타나 한바탕 난리를 떨고 돌아간 뒤에 남편이 거짓고를 하고 집에 기어들어온 것이었대. 그동안 어디 가서 무엇 하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봐, 남편이 사업하면서 허허벌판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다 들어왔는데 뭐가 못마땅해서 짓는 거야? 남편은 술에 취한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대. 많이 취하셨군요. 남편의 옷가지에선 금방이라도 코피가 터질 것 같은 악취와 술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었대. 취했다고? 내년이 언제 나한테 술을 사주었어? 딴 사람이 되어 거나한 취기로 집에 들어온 남편은 날카롭게 곤두선 눈매로 뚫어지게 쏘아보았대. 당신 말대로 사업하느라 몹시 피곤하신 것 같은데 목욕부터 하세요. 술이 만취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을 굳이 자극할 필요 없다는 생각에 명진은 남편이 벗어던진 옷가지를 걷어들고 돌았었대. 부족한 사업자금 마련해보려다 내가 요 모양 욕구리 되었는데 내년까지 날 웃기는 놈으로 보이는 거야 뭐야. 사업자금을 노름으로 몽땅 날려버린 남편은 오히려 땡구함을 질렀대. 우리만 사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제발 당신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 보기 민망하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보련듯 박사장 부인이라고 나타난 여자에게 혀라도 깨물고 싶도록 모욕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명진은 바락바락 악을 쓰며 안갚음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런 생각을 내는 자신이 먼저 부끄럽고 추악해질 것 같았다.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터진 주둥이라고 부처 같은 소리를 찌그리긴 사나운 짐승처럼 어르렁거리는 남편의 시퍼렇게 곤두선 눈발이 심상치 않았다. 제 말이 듣기 서운했다면 미안해요. 명진은 숨을 죽이며 사과했다. 미안한 짓을 왜 해 이 쌍년아. 아무리 무식한 남자라고 해도 제 아내에게 퍼붓는 욕설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나머지 얼빠진 몰골을 들고 바라보는데 남편의 육중한 주먹이 휙 날아들었다. 에이쿠! 주먹뺨을 세차게 얻어맞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벌렁 나동그라졌다. 연병알년 흠신 두들겨 맞아야 남편 깔보는 눈깔치 뜨고 찌그리는 주둥이를 다물겠군. 야심찬 자동화 설비로 보람쇠가 공장을 큰 기업체로 키워보겠다던 남편은 어렵사리 마련한 사업자금을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리고 밤낮이 없는 술주정뱅이 아수라의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대. 내년이 그 곱사란 낯짝 쳐들고 고분고분할 때부터 날 우스운 촌놈으로 보았던 거 알아. 시커먼 코피가 터지고 찢어진 입술피를 물고 나뒹굴면서도 쳐다보는 내년의 얼음장 같은 냉소와 경멸이 주먹을 번 거야. 그거 알겠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화가 나면 남편은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두르다 그것도 모자라면 식칼까지 들고 나왔다. 내가 당신 눈에 그런 여자로 보였거든. 매질 그만두고 아주 죽여버려요. 차라리 그게 속이 후련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냉큼 머리채를 휘어잡고 사정없이 주먹을 휘둘렸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사람 아닌 짐승이었대. 내년이 아무리 가랑이가 찢어지게 도망쳐봐야 부처님 손바닥이야. 남편은 억센 주먹질을 하며 기염을 토했대. 반가운데 널브러진 명진은 하염없는 눈물을 쏟았대. 중생들이 살아가는 사바세계 삼독과 번뇌를 감내하고 참아가며 살아가는 인토라고 하지만 야수의 소굴처럼 거칠고 사납고 야속한 사람 살이가 어처구니 없고 다시 추스를 수 없이 허물어지고 타락한 자신을 생각하면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대. 핏발이 곤두선 눈으로 쏘아볼 것 없이 그냥 한입에 꿀꺽 삼켜요. 명진은 눈물이 흠뻑 젖은 얼굴을 들고 남편을 처연히 바라보았다. 무지하고 못난 남편을 가엾이 비웃는 것이 아니었다. 기름이 다 타면 펄럭이던 불꽃이 마침내 꺼지듯 터무니없이 끓는 분노와 우라가 차분히 가라앉고 불같은 성미가 자지러들기를 기다리던 부처의 인자한 자비와 가엾음이었다. 애당초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괴로운 고통이요 파멸의 원인이었대. 명진은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다음에야 한 생각을 잘못 빚어 가사상삼을 벗어던진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4. S시 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서울행 막차는 1시간 넘게 중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 막차를 놓치면 어떡하나 마음 졸이던 명진은 죽음의 소굴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고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 30분이었다. 이제 순미라는 시골 손뜨기는 사람 아닌 야수에게 무참히 잡아먹힌 것이었다. 요란한 허세와 능수능란한 사기꾼, 사람 아닌 짐승과 악마 소굴에 멋모르고 뛰어든 순미는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대.
버스가 서울에 도착하자면 아직도 한 시간 넘게 남아있었대. 사나운 짐승이 때없이 발작하듯 폭력을 휘두르는 한 남자의 굴레를 쓰고 살아온 생지옥에서 천신만고 벗어나긴 하였으나 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내리고 나면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희망과 의지는 불과 몇 달 만에 무참히 짓밟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이었대. 짐승 같은 남자의 난폭한 주먹과 발길질에 방구석으로 가랑잎처럼 날아가 나동그라질 때 차라리 죽었어야 했대. 모두가 업인 것을 명진은 못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탔다며 차창 밖의 차가운 어둠 속에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대. 나쁜 사람 같으니 짐승에게 만일만일하게 잡아먹히던 순미는 이미 죽고 없는 마당에 지난 과거를 곱씹어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두 번 다시 짓지 말자고 마음을 추스르며 그녀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쳐 닦았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처 없는 인생이었대. 몇 안 되는 막차의 승객들이 잠이 들거나 저마다 묵묵히 앉아있는 잔에는 히터의 열기가 매스꺼운 냄새를 풍기며 헛구역질을 자꾸만 끌어올렸대. 속세를 떠나 무상한 운수납사로 사바세계를 떠돌아다닐 때는 그래도 종단의 사찰 아니면 포교당 어디라도 방부를 정해 하룻밤 머물 수 있고 여인숙이든 여관이든 밤이슬을 피해 잘 수가 있었지만 매서 안 되는 불매인과로 파탄난 아수라의 지옥을 황황히 도망쳐 나온 여자의 수중엔 쩔렁거리는 동전 한 잎이 없었대. 아마 부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걸 보니 큰 스님으로 만들려는 모양이다. 늙은 어머니는 아직도 출가한 딸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대. 3년 안에만 돌아가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만 속세를 접고 다시 절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데 온 정신이 팔렸던 그녀는 시골집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에게 떠난다는 인사말 한마디 못한 불효가 가슴을 저미었대. 도망쳐봐야 어디로 갈 곳도 없는 것을 암담한 절망이 황폐해진 심신을 짓눌렀대. 오랜 세월 가엾은 자존심을 팔아가며 공양을 도적질하듯 축내던 설집들도 푸른 삭발머리에 잿빛 승복을 걸치고 있을 때나 의지할 수 있던 곳이었대. 난감한 생각으로 시름겹게 차창 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뇌리를 스쳐가는 한 생각에 얼른 핸드폰을 꺼내들고 전화번호를 찾아 눌렀대. 신호음이 작동하면서 반가운 상대방의 목소리가 귀전에 꽂혔대. 명지 스님이군요. 먼지가 겹겹이 올라앉을 만큼 서로 이렇다는 말 한마디를 나누지 못하고 깜깜이 헤어져 낯선 곳에 살아온 송 교수의 목소리가 무척 반가웠대. 늦은 밤중에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교수님. 저 명지예요. 알아요 알아. 내가 한 번이라도 일찍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자빈들을 멀리하는 수행 스님에게 번거로운 방해가 될까 하여 전화 한 번을 못했네요. 막차를 타고 서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일로 펑 늦으셨나 보군요. 어쩌다가 늦은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아무래도 밤이 늦을 것 같군요. 말씀을 듣자니 아마도 계실 곳이 마땅치 않은 모양이군요. 사실은 그래서 처지가 급한 명진은 예의 염치조차 가릴 여유가 없었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지금 친구가 갑자기 상을 당해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집에 안 계시다고요? 다급한 마음에 염치 없이 전화를 걸었던 명진은 송 교수가 서울 아파트에 없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했대. 밤은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대. 아파트를 비워두고 지방에 내려온 것이 마침 잘 되었네요. 괜찮으시다면 제 아파트 위치와 현관문 키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 찾아가 보시지요. 차가운 밤이슬 속에 하룻밤을 보낼 일이 암담하던 명진은 이럴 데 없이 반가웠다. 교수님 아파트는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이군요. 아파트는 정화사에서 멀지 않아요. 밤이라도 아파트 단지를 찾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가 편히 쉬십시오. 친구 장례 마치는 대로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명진은 편한 마음으로 안도했다. 밤이 이슬하니 깊어 서울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명진은 송 교수의 아파트를 찾아가는데도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송 교수가 보내준 아파트 사무소의 키번호를 차례로 누른 다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낯선 불청객을 밀어내듯 덤벼들었대. 커튼이 양쪽으로 밀려있는 거실은 바깥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있었대. 명진은 핸드폰을 켜들고 전등 스위치를 찾아 눌렀대. 거실 천정에 둥그렇게 매달린 LED 전등 불빛이 눈부시게 밝았대. 집안 공기가 썰렁했대. 거실엔 단조로운 소파와 탁자, 그 전면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대. 그녀는 힘들었던 긴장과 무겁게 지친 몸을 소파에 풀썩 던졌대. 막차를 타면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허기와 갈증을 느낀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집어들고 수돗물을 받아 벌컥벌컥 들이마셨대. 버스를 타고서야 난폭한 남편에게 쫓기던 불안과 공포가 조금 진정이 되었대. 비로소 정신이 드는 것 같았대. 그녀는 차츰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며 방문이 비스듬히 열려있는 방 안을 슬그머니 들여다보았대. 송 교수가 고향 친구 부엄을 듣고 얼마나 크게 놀라 황급히 달려갔는지 침대 이부자리가 몸만 빠져나간 채 그냥 놓여 있었대. 아직도 혼자 살고 계신 것인가? 명진은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대. 그녀는 다시 소파에 몸을 던져 누웠대. 그동안 남편의 난폭한 공포에 떨던 긴장, 육도 아수라 파멸의 소굴에서 죽도록 시달려온 심신의 피로가 노곤하게 몰려오고 있었대. 인연은 복잡하게 얽힌 사연의 번뇌를 낳는 것을 명진은 한때나마 비구니 스님의 승복을 입고 송 교수에게 아늑한 마음으로 연정을 품었대. 물론 부질없는 망상 번뇌였대. 승복을 벗고 되돌아온 속세에서 몸과 마음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지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녀는 소파에 쓰러진 채 홍곤한 잠에 빠져들었대. 얼마나 깊고 오랜 숙면에 빠져들었을까. 명진은 어렴풋이 잠이 깨어나며 아파트 현관문 소리에 벌떡 일어나 쫓아가다가 우뚝 멈추었었대. 현관문을 열고 막 들어서던 남자는 죄송합니다. 몹시 민망하게 당황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곧장 돌아 나갔대. 나무 아파트를 잘못 찾아 들어온 것처럼 한층 위로 뛰어 올라가던 그는 다시 내려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대. 저 누구신지요? 송 교수는 까만 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여자를 쳐다보며 물었대. 벌써 올라오셨군요. 거실 소파에 쓰러져 홍곤한 잠에 빠져들었던 명진은
어렴풋한 비몽사몽 간에 날이 훤하게 센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놀랐다. 누구신지. 송 교수는 자기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여자는 고개를 가슴에 묶고 있었다. 언젠가 취중에 한 번 아랫집 아파트를 잘못 들어가는 실수를 범했던 송 교수는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저 명지예요, 교수님. 뭐라고요? 송 교수는 머리가 까맣게 덮인 여자를 긴가민가하게 살펴보았다. 잠깐 얼굴을 들었던 여자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저 명지 맞아요, 교수님. 그랬다. 예전의 비구니 명지 스님이 분명했다. 지나간 날들이 엊그제 가끔만 중생들의 속세와 부처의 법계가 한순간에 뒤바뀌듯 몰라보게 일변한 모습에 당황한 송 교수는 까만 머리에 푸른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속인을 얼없이 바라보았다. 흰 눈이 하얗게 얼어붙었던 겨울 산골짜기 약수터에서 온 감성을 빼앗겼던 인연이 연중으로 발전하면서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립던 마음 같아선 두 팔을 벌려 품에 끌어안고도 남으련만 송 교수는 그저 얼떨떨하게 바라보기만 하였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명진은 축축히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속인으로 돌아왔구려. 송 교수는 한숨으로 말했다. 그의 뇌리엔 깨끗한 보름달처럼 맑고 단정하던 비구녀의 모습이 좀 채 눈앞에서 지워지지 아니했다. 어찌하여 부정한 속세의 인연을 끊고 84,000 번뇌 죽고 사는 속박에서 벗어나 고요하게 살던 선승이 속세의 고통을 참고 견디어야 하는 인토사바 세계로 되돌아온 것인지 눈앞에 빛바랜 청바지에 검은 머리의 여자를 망연자실 바라보았대. 얼굴은 또 왜 그런가? 검게 먹피가 진 여자의 몰골에 송 교수는 가슴이 철렁 무너져 내렸대. 성과 부처의 자비를 품은 승복이 아닌 속인의 옷가지를 걸친 여자의 목에 구렁이가 감기듯 검푸른 핏발이 얼룩진 상처를 보며 송 교수는 까무러칠 것처럼 몸을 비척거렸대. 저를 용서하세요, 교수님. 명지의 두 눈에서 굵게 떨어지는 눈물이 발등을 때리고 있었대. 사는 게 몹시 힘들었던가 보구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도 몸을 벌벌 떨고 있질 않은가. 그 일그러진 얼굴의 상처는 또 어느 야만인의 짓이란 말인가. 시푸른 눈퉁이와 터진 입술, 목 뒤로 돌아가며 붉게 핏발이 얼룩진 상처를 보며 송 교수는 경악했대. 인업의 응보입니다. 마음대로 자르고 끊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연이든가. 행복한 사랑이 무지개처럼 물들던 한때의 그 애정이 식어버린 쇠더미에서 또다시 훈기가 피어올라 사랑의 불씨가 살아나듯 송 교수는 명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대. 속세로 돌아왔으면 속인으로 조용히 살았어야 하는데 경솔하게 그만. 명지는 달리 할 말이 없었대. 사바세계 중생들이 사뭇 비비대기를 치고 살다 보면 이 속을 다투는 일들이 다반사처럼 벌어지고 하는 거라네. 모든 것이 세속에 어둡고 서툴러 생긴 일들이니 마음에 두지를 마오. 몸의 상처들이 예사롭지 않은데 병원에 가봐야겠구먼.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낫겠지요. 성미가 워낙 급하고 거친 다혈질의 남편은 몸은 비록 사람이라지만 짐승 같은 존재였다. 말마디라도 귀에 거슬리게 되면
난폭한 주먹질로 나오는 사람과 살을 섞어 살며 무명에 갇힌 딱한 중생이려니 털끝만큼의 교만이나 행태를 보이는 일을 애써 조심하던 배려가 오히려 오만방사한 콧대로 잘난 3년이 되고 하늘 같은 남편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계집이 된 것이었대. 명진은 처음 얼마 동안 모든 일들은 속세의 원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통과 의례쯤으로 여겨온 것이었대. 아직도 혼자 사시나 봐요? 명진은 몇 번 망설이다 물었대. 번거로운 삶이 싫었구먼. 동족 상잔의 남북전쟁에 가족이 풍비박산, 전쟁과로 혈혈단신을 남아여 자수성가한 송 교수는 결혼에 실패한 이후 애달픈 망향의 한을 가슴에 끌어안고 혼자 살아온 것이었대. 내가 오늘같이 놀랍고 반갑고 즐거운 적이 없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푸른 삭발머리 비구니 스님이 갑자기 까만 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니 이게 꿈속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사바세계 중생들의 삶이 그렇게 각박하고 험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환속한 세상에서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얼마나 중생들의 속세에 어둡고 무지몽매한 바보였는지 명진은 알 것 같았다. 다른 데로 어렵게 갈 생각을 말게. 오래전에 명지 스님이 잠시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좋겠구먼.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스님이 아닙니다. 비록 머리를 검게 기르고 옷가지가 바뀐 속인이 되었다지만 이제 마음이라도 여유란 비구니로 남아 살고 싶습니다. 계를 받은 불가의 종전 본명 그대로 명지라고 불러주세요. 송 교수의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늑한 사랑이 주는 감동을 느끼며 명지는 눈시울을 적셨대. 저간에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답니다. 명진은 죽고 싶도록 절망하고 있었대. 부질없는 탐심과 무명에 갇힌 채 무시로 찾아드는 숙명적 번뇌를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 중생들의 가민토라고 하지만 견딜 수 없도록 허물어지고 망가진 자신이 너무나 애처롭고 비참하였대. 저는 교수님을 흠모했습니다. 한겨울 춥게 얼어붙은 산골짜기 약수터에 물을 마시려고 나타난 사슴의 눈빛에 순수한 여자의 마음에 마법처럼 빨려든 사랑은 지금껏 지울 수 없이 청정한 연못의 연꽃처럼 피어 있었대.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교수님도 저와 똑같았잖아요. 우린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저 혼자만 그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수님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곱게 물든 사랑이 저와 똑같았잖아요. 한겨울에 얼어붙은 바위의 굳센 영혼처럼요. 명진은 빠져나올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심연에서 부르짖고 있었대. 우린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랬어요. 서로 그런 속내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항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교수님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 우린 비록 서로 낯선 곳에서 외롭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마음속으로 살아왔잖아요. 명진은 지금까지 태도와 다르게 사람의 본질과 속성에 쌓인 감정을 실토했다. 첨단 물질 문명의 소중한 인간성을 잃어버린 흑개비. 그 어느 누구라도 혼자 외롭지 않고 서럽게 늙어가지 않는 것만큼 바람직하고 바람직한 것이 있을까. 혼자 먹고 혼자 잠자고 어디를 걸어다니거나 서 있거나 앉았거나 눕거나 밤이나 낮이나 어둡거나 밝거나
항상 혼자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공간의 고적감에서 헤어날 수 없이 방황하는 그림자, 맑은 아침 햇빛에 속절없이 서러지는 안개처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고독사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도 부처의 어진 자비여. 만약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이 내린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 없었대.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사랑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자라온 것이었대. 소망과 욕망은 꿈속의 뭉게구름처럼 피어나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인생이었대. 그래, 늦지 않았어. 송 교수는 마음속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속삭였대. 은연중 마음이 이끌리는 인연이고 불러온 사랑이었대. 아파트 꿈의 보금자리는 꿈결같이 행복한 삶의 나날이 시위를 떠난 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대. 송 교수와 명진은 즐거운 쇼핑과 산책, 나들이를 하며 살아가던 어느 하루 송 교수가 지방 초청 강연을 떠나고 혼자 남아있던 명진은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대. 현관 인터폰이 울렸대. 벌써 오셨나? 하고 명진은 현관으로 달려나갔대. 송 교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대. 인터폰 스크린에 방문객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했대.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나직하게 쉰 목소리였대. 알았어요? 송 교수가 주문한 택배라는 생각을 하며 명진은 현관문 빗장을 풀었대.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험상궂게 인상이 굳은 남자가 불쑥 나타났대. 남편 행세를 해온 박사장이었대. 당신이 여길 어떻게? 홍급한 명진은 두 눈을 하얗게 뒤집으며 부들부들 몸을 떨었대. 도망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남편은 냉큼 한 입에 집어삼킬 것처럼 포효했대. 나와 인연아. 남편은 머리채를 휘어잡았대. 왜 이래요? 난 당신한테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명지가 송 교수의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방치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대. 이혼 좋아하네. 이혼은 내년 혼자 하냐? 넌 아직 혼인신고서 잉크도 마르지 않는 내 마누라야. 그거 알겠어? 사태는 험악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대.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이러지 말아요. 연병 떨지 말고 순순히 따라와. 늙은이가 집에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계속 앙탈 부리면 여기에서 맞아 돼질 줄 알아. 때와 장소가 어디든 간에 남편은 난폭한 주먹질로 나올 기세였대. 날 좀 제발 놔줘요. 명진은 두 손을 피나도록 빌어가며 애원했대. 애글 복글 할 거 없어. 순순히 따라오면 살려줄 테니까. 어서 나와. 남편은 미친 야수처럼 어르렁거렸대. 내가 뭘 더 어쩌라는 거예요? 청천 하늘의 날벼락처럼 부지불식간에 들이닥친 재앙은 그동안 안정 속에서 피어나던 그녀의 인생을 또다시 짓밟고 있었대. 오, 눈부신 햇빛 속에 싱그럽게 반짝거리던 나뭇잎들이 노랗게 퇴색하면서 한두인 마른 낙엽이 허공에 기웃둥거리며 떨어지고 있었대. 크고 넓어 보이는 침대에 깊숙이 가라앉은 노부부에게 두 소녀와 함께 찾아온 10대 소녀가 슬픈 바이올린을 연주했대. 그 노래가 일본 제국의 식민이었던 우리 민족의 애창곡 봉선화였대.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똑같은 곡이라도
연주하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저마다 감정이 실려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지난 일제치하의 우리 민족에게 널리 불리던 봉선화의 갸날프고 아련한 노래였대. 죽음에 가까이 이른 노부부는 어떤 감정으로 듣고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낙엽이 지면서 변하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있던 병상의 송 교수는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훔치며 끊겼던 이야기를 계속했대. 지방에서 강의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쫓아 나오던 당신의 숨기척도 들을 수가 없더구먼. 잠깐 어디 나갔나 보다 하고 들었었는데 이상하게 썰렁하니 피비린내가 느껴지지 않겠소? 정신이 번쩍 들더구먼.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데 현관 타일 바닥에 피가 묻어 있질 않겠소? 깜짝 놀랐지. 송 교수는 말을 쉬어가며 천천히 이어나갔다. 그제야 명지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차렸지 뭔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몇 번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전화를 끊고 난 뒤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니 바로 그 괴한이 당신을 납치해 갔다는 생각이 들더구먼. 모두 다 지난 일들이에요. 이제 그런 끔찍한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지난 일들을 모두 잊어버려야 한다면서도 당사자인 명진은 쉽게 잊히질 않았다. 달아난 제 마누라를 손에 피를 묻히며 강제로 데려가더니 자기를 거지꼴로 만들어 놓았으니 먹여 살리라며 행패를 놓던 남편은 어두운 찻길에 만취한 고주망태로 내 활개를 펴고 들어 누워 있다가 비명 횡사한 것이었대. 그 이듬해 서울에 올라와 교수님 아파트를 찾아갔더니 다른 데로 이미 이사를 하셨더군요. 명진은 그때처럼 오갈 데 없이 막막한 절망을 느껴본 때가 없었대. 끝없이 몰리고 풀리며 거리에 넘쳐나는 행인들이 모두 사라져간 밤거리는 황량한 불판처럼 살을 애는 삭풍만 몰아치더군요. 추위 속에 보고 싶고 궁금하고 금방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교수님의 환상에 미치도록 그리워 흘린 눈물이 명진은 무시로 강을 이루었대. 지방에서 강의 마치고 돌아온 그때부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더구먼. 그 뒤로 병이 든 몸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병원에 누워 있다가 정리할 것을 모두 다 정리한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왔다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명진은 아린 속 눈물로 가슴을 적셨다. 교수님, 오늘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편안히 좀 쉬세요. 명진은 흘러내린 침상의 담요를 끌어올렸다. 제가 교수님을 지키고 있을게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교수님 속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어떤 감성을 품고 있는지도요. 사랑해요 교수님. 명진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송 교수의 얼굴과 양쪽 손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마른 피부가 촉촉한 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디오일을 가볍게 발라주었대. 교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명진은 입술을 가져다 거슬거슬한 송 교수의 입술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대. 저는 교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랑하는 선교수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이 한순간 한순간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었대. 명진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대. 선교수의 생명이 남아있는 시간, 서로 마주보며 눈으로 말하고 얼굴로 대답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벼랑 끝에서 갸날픈 생명의 끈을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날이 갈수록 긴박한 초조와 불안이 엄습하고 있었대. 교수님은 여기를 너무 일찍 찾아오셨어요. 명진은 야속한 원망을 한다는 것이 그만 억울한 생각이 솟구쳐 목구멍이 미어지는 눈물을 삼켰대. 명지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랬나 보지? 송교수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대. 바보 같은 이 명지를 보아서 뭘 하시게요? 바보라서 더 보고 싶은걸? 바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면 예지 능력이 생기는 법이라네. 진짜요? 그렇고 말고. 저는 미처 몰랐네요. 명지가 보고 싶으니까 그런 예지 능력이 생기더구먼. 언젠가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아마. 무슨 말씀을요? 명지가 속세로 되돌아왔다고 하지만 심출간 보살님이 아니신가. 보살이 절박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 곁에서 함께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수행처가 어디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교수님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비밀스럽고 오붓한 둥지의 새들처럼요. 그 말이 씨가 되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나 보구먼. 지난 세월의 우여곡절을 뒤돌아보면 명진은 부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혼자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벽집을 성자 같은 선교수와 맺어진 인연이야말로 감동적인 운명이 아닐 수 없었대. 호스피스 완화병동의 마지막 여정에서도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생연분일까 하는 생각이 찾아들고 했대. 새는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냐를 떠돌던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조살던 굴을 향해 둔다고 하지 않는가. 아쉬운 것은 끝내 가보지 못한 북녘당 고향이야. 혹시 누가 알아요? 그리운 고향에 한번 가보실 수 있을지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송 교수는 귀가 번쩍 뜨이는 생기를 보였대. 요즘 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진은 두 번 다시 슬픈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억세게 깨물었대.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그런 날이 온다면 고향에 돌아가 묻히고 싶구먼. 미소를 짓는 송 교수의 눈시울에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겐 언제나 희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송 교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두고 명진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쩔 시간이 없었대.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위해 1분 1초라도 유용하게 아껴가며 써야만 했대. 저에겐 언제나 교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답니다. 그건 나도 똑같았다네. 송 교수의 창백하게 야윈 얼굴이 너무나 안쓰러웠대.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교수님. 희망은 삶의 의지가 된답니다. 저는 교수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잡고 있는 손을 놓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교수님. 명진은 간절하게 바랐다.
사람은 오고 감이 없다지 않는가? 나고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구먼. 그런 이치는 물론 또 하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지? 그랬다. 모든 생각과 기억이 흐릿하고 아득할 터인데도 송 교수는 부처의 가르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대. 나고 죽는 것은 되풀이되는 것이며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윤회는 모든 생명체가 생사의 법칙에 따른 순환의 대세요. 윤회의 현실이 곧 고요한 열반이었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재반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낳은 업이 된 시간 속에서 일체 중생이 영속하는 것이었대. 줄곧 말씀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서로 쳐다보기만 해요. 눈과 얼굴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아. 명지를 이렇게 바라보며 누워있는 것도 좋고. 송 교수의 얼굴에 희색이 보이고 있었대. 그 겨울 산행길의 얼어붙은 약수터에서 비구니 스님을 처음 만난 이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처럼 언제나 교수님 곁에 있을게요. 삼생에 매듭 하나 없이 미륵 세상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어. 송 교수는 잠을 청하듯이 지그시 눈을 내리감았대. 우린 서로의 심장을 품고 살았나 봐요. 아주 긴 부재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린 영원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즐거운 춤을 추고 살 거예요. 명진은 송 교수의 귓가에 가까이 입술을 붙이고 속삭였대. 6. 또 하루가 지나갔다. 어제 목욕하고 개운한 몸으로 잠이 들었던 송 교수는 잠이 자주 깨어나던 평소와 다르게 깊은 숙면을 하고 나서 또렷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대. 기분이 좋으신 걸 보니 지난밤에 달콤한 꿈을 꾸셨나 봐요. 명진은 반가운 기쁨으로 말했대. 하얀 백조가 헤엄치는 호수에 명지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꿈을 꾸었다네. 우리가 언젠가 호수 공원으로 나들이 하면서 타던 보트를 다시 또 탄 거야. 그런데 그 꿈을 막 깨기 전에 명지가 보트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지 뭔가.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명지를 찾아 죽으라 노를 졌는데 노가 그만 부러지는 거야. 저 여기 있어요 교수님 하고 명진은 쌩긋 웃었대. 그렇구먼. 물이 출렁거리는 보트에서 당황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보트를 타던 호수가 아니라 구름바다인 거야. 해솜이 뽀얗게 깔린 것 같은 운에 말이야. 내가 옥황상제다 싶은 그때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덮더니 우르르 꽝꽝 뇌성벽력이 요동을 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하늘에 나는 죽으라 노를 젓고 있었지 뭔가. 어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고단하셨던가 봐요. 꿈 얘기를 듣던 명진은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대.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우아하게 피어나고 있었대. 오늘 바깥 날씨가 퍽 좋은데 밖에 나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송 교수를 보며 명진은 넌지시 의중을 떠보았대. 시원한 바람을 좀 쏘이고 싶은데 내가 거동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구먼. 시원한 공기 생각만 들어도 송 교수는 답답하게 짓눌리던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대. 나뭇잎들이 붉게 물든 단풍 구경을 하기도 좋은 날씨예요. 몸과 마음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병상의 절망 속에서 잠시만이라도 벗어나 자존감을 찾아 자연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명진은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대. 정말 병원에서 한번 나가볼 수 있을까?
하고 송 교수는 반색을 보였대. 제가 휠체어에 모시고 나갈게요. 송 교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갈 준비를 다 해놓고 나자 의사가 병상으로 찾아왔대. 의사는 청진기로 환자의 용태를 이곳저곳 더듬어 진찰을 다 마치고 물었대. 지금 환자의 상태가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압니다. 시원한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마시고 싶네요. 송 교수는 나직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대. 안타깝게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들어보실 마음이 계십니까? 의사의 말뜻을 알아챈 송 교수는 눈썹 한 가닥 흔들리지 않은 체념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대. 나 혼자 한 발짝이라도 걸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겠지요. 의사는 옆으로 조금 비켜섰대. 환자 곁으로 다가온 간호사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놓아주었대. 교수님은 충분히 바깥 나들이 하실 수 있어요. 몸을 조금 움직여보세요. 하고 명진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송 교수의 침대를 비스듬히 눕혀놓았대. 괜찮으시죠? 제가 얼굴을 좀 닦아드릴게요. 명진은 따뜻하게 적신 물수건으로 송 교수의 이마와 얼굴, 양손을 차례로 닦은 다음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눌린 머리숱에 물기를 조금 적시고 헤어드라이어로 단정하게 빗어주었대. 누렇게 메마른 피부, 핏기가 한 점 없는 얼굴에 윤기 나는 화장품으로 매끈하게 단장을 시키고 나서 미리 준비해 놓은 베이지색 양복을 말쑥하게 입혀주었대. 단정해진 송 교수는 병상의 환자가 아니라 초로의 신사였대. 교수님, 아주 보기 좋으세요. 몸치장까지 말끔하게 마치고 난 명진은 송 교수를 휠체어에 태우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송 교수의 어깨와 허리 밑으로 손을 밀어넣고 가만히 들어올리는데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야위었대. 아직 초로에 불과한 남자의 몸이라서 조금은 무거울 줄 알았던 송 교수는 생각보다 왜소하게 붙어있는 근육이 거의 없이 거슬거슬한 피부와 앙상한 뼈마디로 남아있었대. 병원을 나갈게요. 기분 좋으시죠? 명진은 송 교수를 살펴보며 물었대. 송 교수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렸대. 명진은 선선해진 가을 날씨가 환자에게 추울 수도 있고 임종을 앞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에 미리 푹신한 담요를 한 장 더 준비해서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나섰대. 공원은 한적하게 산책객들이 별로 없었대. 파랗게 높아진 하늘엔 초가을의 새들구름이 깔려있었대. 키 크게 자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들이 군데군데 수림을 이루고 솔가지가 이리 휘고 저리 뻗으며 외틀어진 노송들은 운치를 자아내고 있었대. 녹색의 연잎들이 떠있는 연못엔 그새 꽃잠자리가 날고 있었대. 나무숲의 신선하고 향기로운 공기를 내가 언제 마셔보았던가? 송 교수는 그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날들을 반추하며 덧없이 바뀌고 변하는 생멸의 허물을 느끼고 있었대. 그랬대. 산뜻하고 쾌청한 공원 나무숲 속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중에도 그의 임종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대. 송 교수는 고개를 들고 나무숲 사이로 조각난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연의 향기와 우아한 아름다움에 새삼 신비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대. 산책객들도 별로 없이 쾌적하군요. 둘레길이 나 있는 산자락까지 널다랗게 나무숲이 우거진 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명진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대.
군데군데 벤치에 앉아 있거나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원에서 잠시 나온 경상 환자들이 링거수액이 걸린 폴대를 한 손에 잡고 거닐거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회복 중인 환자들은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거닐고 있었대. 온화하게 미끄러지는 미풍에 꽃들은 방식거리며 피어나고 실록의 질박한 나무들로 우아해지고 나면 가을 황금빛으로 물든 낙엽이 우수수 허공에 춤을 추고 떨어지면서 헐벗은 나뭇가지에 하얀 눈꽃들이 탐스러울 때 눈 덮인 서론의 대지는 잠에 빠져 행복한 사랑의 꿈을 꿀 터이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송 교수는 파란 가을 하늘을 다시 우르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여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저는 속세의 만신창이가 되고 난 뒤에 교수님의 깊고 소중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았답니다. 명진은 벌써 비정한 이별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대. 이 손봉주도 명지와 다를 게 없다네 하고 송 교수는 말을 덧붙였대. 어머니 품속같이 아늑한 북녘당 고향을 떠난 전쟁고아로 자라 대학 강단에 서서 잡소리나 찌끄리는 흑개비가 되어 허튼 춤을 추며 살아온 것 같구먼. 송 교수는 어쩌면 한 시대의 인간 정신에 확실히 메시지를 던지며 살아온 철학자였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고독을 즐기며 덕과 지혜가 뛰어난 성자여 어느 누구의 가르침에도 의하지 않고 혼자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벽지불이었대. 속세 중생들이 하나같이 버림받은 소외와 번뇌에 방황하고 몸부림치면서도 못난 사람 하나 없고 저마다 잘나고 출중하지만 황량한 광야에 고독한 삶으로 적막하고 세상 사는 모습들이 하나같이 헛개비 헛된 춤을 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간간이 곁을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휠체어의 환자를 보며 가엾은 눈길을 던지고 했다. 단풍이 퍽 곱지요 교수님? 명진은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고갯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가을의 열정이야. 아참, 내가 얘기를 하다 깜빡 잊을 뻔했구먼. 송 교수는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휠체어를 멈추게 했다.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니시고요? 내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부담스러운 몫으로 남을 텐데 어쩌나?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저하고 재미있는 얘기해요. 내 베개 밑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어. 그걸 보고 당신이 내 모든 것을 알아서 정리해주면 좋겠구먼. 송 교수의 말소리가 갑자기 가늘고 어눌해지면서 상태가 놀랍게 급변하고 있었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제 말씀 그만하세요 교수님. 명진은 당황스럽게 송 교수의 말을 잘랐대. 송 교수는 갑자기 고개를 힘없이 꺾으며 아가슴에 묻었대. 교수님. 명진은 기겁했대. 송 교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 교수님? 명진은 서둘러 휠체어를 밀고 병원으로 달려갔대. 휠체어를 타고 있는 환자가 맥없이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막다른 임종을 예감하듯 간호사들이 화급히 달려들며 병동으로 이동했대. 언제부터 그랬어요? 황급히 달려온 의사가 물었대.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명진은 경황 없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대. 눈을 감은 송 교수는 미동이 없었대.
눈을 열어보던 의사는 환자의 동공이 풀렸는지 얼른 청진기를 가슴으로 가져다 더듬었대. 혼수 상태입니다. 청진기를 한 손에 거둬진 의사는 환자의 마지막 생명이 닿은 임종을 입에 올렸대. 명진은 눈앞이 암흑으로 일변했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진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처럼 의사에게 물었대.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임종이신가요? 다그쳐 묻는 소리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명진은 허물어지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대. 송 교수의 용태가 눈에 뜨이게 나빠지고 있었대. 너무 일찍 찾아온 임종이었대. 시간을 좀 더 아낄 것을. 생명이 갸날프게 남아있는 순간들을 가을 단풍이 물든 공원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의 어진 자비요. 성자 벽지불의 영혼이 좋은 곳에 승천하도록 내린 지구의 선물일 것이었대. 못난 비구니가 당신을 사랑한 게 죄였나 봐요. 사랑은 죄가 아닌 것을 아시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야속하게 제 쪽에서 여정을 떠나십니까? 조금만, 아니 그토록 떠나는 여정이 급하셨다면 10분, 아니 1분이라도 더 머물다 떠나셨어도 제 마음이 이토록 아프진 않을 것입니다. 남은 생명을 한시도 가만히 놓아두지 않고 절박하고 잔인한 이별, 소리치고 울부짖을 것도 정녕 아니었대. 명진은 경건한 마음속으로 애도했대. 서로 뜨거운 격정의 숨을 들이마시며 행복했던 사랑의 비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자신의 가슴에 남아 잊지 못할 것이었대. 교수님, 눈 한번 떠보세요. 명진은 점점 차가워지는 송 교수의 손을 잡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체온을 나누려고 손을 가져다 양볼에 번갈아 비볐다. 이 가엾은 여자를 매성하게 홀로 두고 떠나시려 합니까? 이 명지는 당신의 명지였습니다. 명지를 데리고 가세요. 두 눈을 꼭 감고 잠잠한 송 교수는 어디로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길고 가느다란 숨을 천천히 쉬어가며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대. 당신은 한 번도 명지를 돌아보지 않고 모질게 가시렵니까? 하소연도 부르짖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대. 고요히 가라앉은 침묵의 시간은 숨막히게 지나가고 있었대. 기어이 당신 혼자 번뇌의 결박을 끊으시고 평화로운 열반의 꽃밭에서 즐거운 기쁨을 누리시렵니까? 저에겐 이 차가운 손에 잔인한 침묵만을 남기시고요. 야속합니다. 정말 야속합니다. 오실 적에 마냥 기쁘고 가실 적에 슬프거든 애당초 오시지나 말았으면 돌아서 가실 일도 없었을 것을. 하소연과 원망을 해도 송 교수는 두 눈을 꼭 감은 모습으로 말대꾸 한마디 없었대. 명진은 혼자 넋두리를 계속했대. 교수님, 지금까지 명지가 당신 곁에 있듯이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송 교수의 숨소리는 느리고 가늘어지고 생명이 자지러들며 파르르 떠는 경련으로 사지를 뻗고 죽음의 자리를 잡아가며 마지막 숨을 뚝 멈추었대. 새벽 어둠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하며 여명이 밝아오는 아침 5시 27분이었대. 기어이 가셨군요. 명진은 더 울지 않았대. 슬픔에 겨워 흐느껴 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대. 멀고 먼 길 혼자 떠나는 당신은 얼마나 고단할까. 당신을 따라가자 해도 억세게 부여잡는 손길,
야속하게 뿌리치고 떠난 사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보내는 이 마음의 슬픔이 크고 깊어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강이 되어 흐릅니다. 명진은 꺽꺽 흐느껴 울며 못한 애성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 노래 지어 불렸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더듬네. 오직 고요한 평화 즐거우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열반정토 당신 먼저 고이 드시구려. 가엾이 홀로 남은 이승 사랑하는 당신의 명지 부정한 것 가득 찬 인간세계 가민토에 잠시 머물다 당신을 따라가오리다. 사랑과 죽음 영혼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선거장에 머물던 나그네처럼 떠나버린 송교수의 장례는 널리 보험을 전하지 아니하고 평소 자별하던 몇몇 학계 문상객들의 애도로 간소하게 마무리한 후 명진은 영정과 화장한 유고를 품에 안고 송교수를 처음 만나던 정화사 산골짜기 눈이 하얗게 얼어붙었던 약수터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 눈밝은 성객 하나 찾지 않는 남자를 찾아들었대. 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온 산골짜기는 가나다란 눈발이 희끗희끗 나부끼고 있었대. 암자는 정화사 말사라고 하지만 찾는 성객 선임이 없이 방치된 정각은 낡을 대로 낡아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만 같았대. 명진은 정각 어두운 동굴에 촛불을 밝히고 석불 오른쪽에 송교수의 영정과 유고를 정중히 안치하고 향을 사른 다음 물러나 지극한 마음으로 오체토지 삼배를 올리고 좌복 위에 허리를 곱게 펴고 앉았대. 부모 상계자 이별 반지 요문 월고 해지 자항 시고 일체 제불 인생길 마지막 정거장에 잠깐 머물다 떠난 손봉주 교수가 속세의 번뇌에서 홀연히 벗어나 깨끗한 정토에 태어나도록 명진은 지극한 마음으로 무상계 염불을 하였다. 허망한 사대 육신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가니 사바고의 괴로운 고통은 바람에 흩날리고 소방정토 왕생하여 아미타불 친히 뵙고 부디 성불하기를 하염없는 눈물로 빌며 밤을 지새운 명진은 어두운 새벽 가부좌를 풀고 일어나는데 부드드득 힘찬 날개짓 소리와 함께 커다랗고 하얀 새 한 마리가 동굴 밖 부위 탄 여명 속으로 날아가고 있었대.